생과 사의 갈림길 앞에서 철저히 사색하고 계산해야만 하는 존재. 염라대왕의 명을 받고 죽은 사람의 넋을 데리러 온다는 심부름꾼을 우린 그들을 저승사자라 부른다. 아경아! 아들! 아경아! 많이 캤어! 아이씨, 아 왜 또 나왔어? 집에 있으라니까 진짜! 너희네 참 말도 안 된다 진짜! 너 배고플까봐 주전부리라도 챙겨왔지! 아 그러다 곧불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약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진짜! 아유! 아, 씨! 괜찮아? 언니! 괜찮아! 언니! 다친 데 없고? 괜찮다니까! 아이고, 배고프지? 저기 이거라도 얼른 먹어. 이거 왜 떡이야? 아까 낮에 김천댁 반일 좀 도와주고 얻어왔어. 아이씨, 내가 가지 말랬잖아. 저번에 갔다가 손 다쳐서 온 거 기억 안 나? 아이, 오늘은 힘든 일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왜 그래? 아이고, 왜 그래, 이런 거야? 왜? 아이고, 이러면, 아이고! 모르겠다. 우리 지금 내려가자. 내가 이것만 정리해놓고 얼른 상 차려줄게. 아휴, 저 노인이 뭐 저리 쉬엄쉬엄 하는 게 없어. 저러니까 몸이 상하지. 에이, 진짜. 괜찮아. 아이고, 아, 살짝 배운 것뿐이야. 아이고, 일어나봐. 일어나봐. 아이고, 대경아, 정신 차려봐, 대경아. 아, 일어났잖아. 소리 좀 그만 질러. 기억하 죽겠네, 진짜. 대경아, 대경아, 일어나봐. 제발, 제발 좀 일어나봐, 대경아. 뭐야? 일어나봐. 누가 뭐? 누가 있어? 누구세요? 가자. 대체 여기 어디입니까? 날 왜 데려온 거예요? 왕자는 들으라! 이곳은 생전 이승에서의 삶을 심판하는 심판장이자 저승으로 가는 첫 도입문. 나는 이곳을 관장하는 염라니라. 염라대화? 자사는 망자의 신분을 밝혀라. 예. 기해년 3월 초 이튿날생 신유년 정월 여드레 졸 김덕수입니다. 삶이 22회뿐이라 참으로 짧은 생을 살... 근데 저 김덕수가 아니라 김덕영인데요? 물소 위에 핵 하나 더 있는 길 영자 쓰는 김덕영인데? 자사.
저승사자의 실수로 하루아침에 망자가 되어버린 김덕영. 그의 구슬픈 생존기가 지금 시작된다. 실차가 이동. 너 차사가 우습지? 아니다. 아니지, 넌 차사가 아니지. 저게 어딜 봐도 집대야. 두 배는 더 돼 보이는구만. 속금다. 송구하지 마세요. 너 차사하기 싫지? 이참에 도포 벗자. 벗어. 어? 안다. 막말로 말해서 밖에 나가면 차사하겠다는 귀신들 삼투지에 쫙 깔렸어. 찾기 봐도 못한 놈이 그렇다 써먹어. 너 이직시켜줄까? 즉신할래?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하게 해줘. 안다. 시험했습니다. 다른 너를 시정하고 싶다고 아주 격렬하게. 아휴, 아, 이걸 어쩐다. 실수? 지금 나 죽은 게 실수라고? 미안. 됐고! 돌려놔요. 당장이나 살려내라고! 어! 저승의 발을 한번 디딘 망자는 이승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럼 나 죽은 채로 계속 저승에 있으란 겁니까? 쉽지 않다고 했지. 불가능하다고 하지는 않았다. 그게 무슨 개폭탄 같은 소리야. 너를 대신할 망자를 네가 직접 저승에 데려온다면 넌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자의 행실이 좋지 않고 저승에서 받을 형벌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네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단축될 것이다. 아니 그런 자를 어디서 찾으라고. 이름 최국범. 무술년 정월 1회 출생. 대대로 참판직을 역임한 선조들 덕분에 본인 또한 자연스레 참판직을 맡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네. 내가 지금 무작위 빡쳤거든 지금. 그러니까 넌 몇 대만 맞자. 자, 한 대에 한 양씩. 어때? 좋지? 예! 돈으로 보상해준다는 것을 빌미로 가혹한 폭행을 가해 그로 인해 불구가 된 피해자만 다섯이 넘는다 합니다. 그리고 아, 젊었을 때는 좀 봐줄만 했는데 아, 이제 내 도저히 내가 이 견뎌지 못하겠어. 아? 가, 가. 아, 사부님! 사부님! 늙었단 이유로 20년이나 함께 산 조강지철 소박시킨 일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승급 되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매관, 매직, 사기, 간음, 폭행, 절도 등 아무튼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우와! 우와!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을 봤나? 아니, 진작 데려가고도 남을 놈이구만. 왜 아직도 안 되는 건 겁니까? 그게 어찌 된 일인지 그 자를 데리러 간 차사들마다 하이씨, 하이 대문이.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응? 차사 이동을! 모두 허탕치고 돌아왔다. 마치 무언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지. 어? 아니, 차사도 못한 것을 어찌 제가... 너는 신이 아니기에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에? 아니, 뭐라는 거냐, 이... 너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 속한 유일한 존재. 해서 이 일은 너만이 할 수 있다. 아, 아니 근데 실수는 당신들 해먹고
왜 나한테 이 일을 시키는 겁니까? 예? 성공만 한다면 너를 이승으로 보내줄 뿐만 아니라 장원 급제도 시켜주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못하면 되죠? 예? 뭐요? 염라대왕의 제안을 받아들인 김덕영. 그렇게 그의 저승사자 첫 임무가 시작됐다. 이곳이 우리가 데려가야 할 그 최참판이 사는 집이라고. 진짜 못 들어오네? 뭐야, 씨, 아무것도 없는데. 아, 씨, 쟤네 뭘 해놨길래. 웃어? 더럽게 왜 남의 궁둥짝을. 아씨. 응? 아, 까먹고 말 안 한 게 있어. 아씨, 또 뭔데? 오씨. 이거 뭐야? 이승에선 네가 그렇게 보여? 왜? 이쁜 여인이면 저절 데려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왜 지금 말해? 이제 뭘 하면 되지? 내게 책임을 물으러 왔다고. 어제제 궁뎅. 제 몸을 만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책임지십시오. 좋아. 잘하고 있어. 내가 어찌 책임을 지면 되겠느냐? 사내의 손길이 닿은 여인은 그 사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였습니다. 아니, 저를... 처벌 받아달라고 해. 저를 처벌을 드려주십시오. 싫은데. 예? 예? 사내에게 자신을 책임져라 마라 하는 그 주체 없는 여인 따위. 나 이거 책임질 생각이 없다. 누구에게 머리를 올려달라 청하기 전에 네 그 머리에 지식부터 올리고 오려무나? 여인의 모습을 한 김덕영에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최참판. 그를 데려가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난제였다. 다음엔처럼 봐요. 아이 진짜 뭐야 씨. 야. 야, 일로 와, 일로 와. 아. 씨. 야. 여자라면 도움 된다며. 어? 그러니까 이상하지? 이게 어쩐 거야? 어? 무식한 여자 싫다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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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무식하면 되지. 어? 이것들만 보면 돼. 그럼 너?
안무식해. 아이씨, 이 많은 걸 언제 다. 간식 시장할 텐데 먹고. 이승에선 이 가래떡을 먹으면 명출이 늘어난다 뭐 그리 여긴다며. 바보 같은 것들, 세상에 그런 음식이 어딨다고. 그럼. 야! 야!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내가 먼저 갔어야 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불쌍한 우리. 저 노인이. 불 걸린다고 그렇게 밖에 나오지 말라는데도 진짜 말 더럽게 안 듣네. 좀만 기다려. 이승으로 꼭 돌아가야 했던 김덕영. 최찬판의 마음에 들기 위해 그는 고군분투했다. 지난번에 내가 알아듣기 좋게 일러두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구만. 귀기소장이면 만기소단이라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은 높이 평가해주고 그 단점은 눈감아줘야 한다지요. 외모가 아니라 학식을 보는 나리의 그 고든 장점은 치아이들이고, 겉만 보고 속을 재는 나리의 그 치졸한 단점은 눈감아드리지요. 노요지 마력이면? 일구 견인심이라. 허면 드릴 말씀은 다 드렸으니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지난번에 네 몸에 손댄 책임을 내가 져야겠구나. 발뇨 조장. 이 저고리를 불기 전에 소녀, 마음의 고리를 먼저 푸시지요. 드디어 최참판을 유혹하는 데 성공한 김덕영. 이승으로의 복귀에 한 걸음 다가갔다. 썩었어. 아, 진짜. 썩었어. 일단 집에 들어오는 건 성공했고. 이제 뭐 하면 돼? 문에 뭐 특이한 거 없어? 여기서 막히는 걸 보면 분명 문에 뭔가 있는데. 어? 부적 같은 게 하나 붙어있는데? 잠깐만, 일단 떼볼게. 떼서 한번 들어와봐. 좋아. 앉아가자. 부적이 아닌가 봐. 아씨, 이게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이야. 개소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아, 더워. 아, 왜 이렇게 덥지? 그 손에 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말입니다. 말도 없이 떼어내 송구합니다. 헌데 수첩도 이제 이 집 사람인데 부적 같은 흉물이 붙은 집에선 살고 싶지 않아서. 하긴 뭐 네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헌데 부적은 왜 붙여놓으신 겁니까? 아, 제가 워낙에 호기심이 많아서요.
부적을 붙인 이유가 궁금하질 않나 보구나. 뭐야, 설마 이걸로 거래를 하자는 거야? 넌 할 수 있어. 눈 한번 딱 감으면 돼. 닥칠 씨야, 너라면 할 수 있겠냐? 뭐라? 너 지금 뭐라 하느냐? 그것이 연유가 궁금합니다. 그것이 말이다. 우슬년 정월 이래 출생 최국법. 인륜을 저버린 무도한 행위와 가진 악행들이 니놈의 명주를 스스로 갉아먹었다. 에서 달포 뒤 널 데리러 올 것이다. 차사가 왔다 갔나 봅니다. 하면 난 이제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난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단 말이오.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저승사자가 들려준 죽음의 예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참파는 집 곳곳에 부적을 붙였던 것이다. 해서 부적을 붙여놓으셨다는 겁니까? 그래, 그것이 바로 내 목숨 줄이지. 부적을 꼈는데도 차사가 못 들어오는 걸 보면 부적은 아니야. 헌데 무당이 부적만 써준 겁니까? 두 번째 질문인가? 아니, 다른 것도 있지. 아씨, 적당히 좀 해라. 아, 나 진짜 죽겠네. 다른 것은 궁금한 것은 없느냐? 예, 없는. 기회는 지금뿐이야. 어서 이 멍청아. 도목. 도목은 안 줬는지 물어봐. 도목은 받지 않으셨는지는 안 궁금하네요. 아, 아, 오배야, 갑자기 똥이 마렵네. 수소차분이만 뒷간이 좀 가겠습니다. 그날 밤. 역시 도목이 맞았어. 들어봐. 어? 나 들어왔어. 예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영목으로 불렸던 복숭아 나무. 최참파는 저승사자가 오지 못하도록 집안에 복숭아 나무를 숨겨뒀던 것이다. 이제 누구세? 이제 내려가자. 응, 그건 고생 많았어. 아무래도 이놈 몸에도 도목이 있는 것 같아. 뭐라고? 아이씨, 놀겠네 진짜. 숨겨진 복숭아 나무는 하나가 아니었다. 최참판의 몸에도 숨겨져 있었던 것인데 결국 이를 찾기 위해 최후의 결단을 하는 김덕영. 네가 드디어 마음의 고리를 열었나 보구나. 그것이 아니야, 아니야, 이럴 수 없어. 하지 마, 안 돼,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뭐 알아냈어? 괜찮아? 뉘셔! 이게 감히 도목 따위로 장난질이냐? 너 잘 걸렸어. 가야지. 김덕영의 살신성인 노력으로 최참판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임무는 성공할 수 있었다. 수많은 악행으로 이승에서의 삶이 더럽혀진 망자는 들으라. 너의 업보는 곧 저승에서 형벌로 돌아갈 것이니 차사는 망자를 지옥 불구덩이로 보내도록 하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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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너를 돌려 보내주도록 하마.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덕영아. 저기, 내가 물이라도 떠다 줄게. 아니야, 물. 그냥 엄마 너무 안아보고 싶어서. 엄마. 이승으로 돌아온 김덕영은 염라대왕의 약속대로 장원급제했고 이후 오래도록 평온한 삶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한 여인이 독살당했다. 밥에서 독이 나왔고 식사 자리에 함께 있던 자가 용의자로 떠올랐다. 죽은 여인의 10살 난 아들이었다. 아비는 원래 없었고 동진 날 태어나 그저 동지라 불렸던 아이. 하지만 아이가 어미를 살해했다는 증조가 없어 사건은 미제로 남겨졌다. 사람들은 동지를 어미 죽인 괴물이라 불렀다. 그리고 10년 만에 어머니! 같이 가요, 어머니. 그 아이 동지를 다시 만난다. 어머니 같이 가요. 딱 봐도 종농과 상전에 나이 차도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어머니? 난 잠시 확인할 게 있으니 너 먼저 관아에 가 있거라. 예? 아니 나를 어디 가시게요? 어찌 오셨습니까? 여기에 동지란 사내가 사느냐?
마님, 동지를 찾아왔다는데요? 뉘신데 동지를 찾으십니까? 10년 전 만난 인연인데 이 집에 산다고 하길래 한번 들러보았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동지와 어찌하는 인연인지 신경 쓸 만한 인연은 아닙니다. 혹시 저를 찾아다니신 겁니까? 너도 나를 알아보았구나. 그렇다고 반갑게 인사 나눌 사이는 아니죠. 내 기억이 맞다면 넌 충청도에 살았던 것으로 아는데 한양까진 어찌 온 것이냐? 지금 취조하시는 겁니까? 취조라기보다는 호기심이라고 해두자. 어머니의 옛 상전이셨습니다. 어미 잃고 이곳저곳 떠돌다 우연히 만났는데 제 꼴을 보시고는 가엾다 거두셨습니다. 하면 너에게도 상전일 터인데 넌 어찌 부인을 어머니라 부르는 것이냐? 제가 어미의 종을 그리워하니 착한 마님께서 어미처럼 여기라고 하시기에 그리 부른 겁니다. 취조가 아니시라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대기면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던 병조판서 때가 아닙니까? 지금이야 뭐 대감마님 돌아가시고 좀 수그러지긴 했지만 재물이 워낙 많으니까. 그댁마님은 어떤 분이요? 아주 선녀입니다, 선녀. 이팔청춘 어린 나이에 시집아 아픈 시부모 봉양 잘해. 대감마님 내줘야 뭐 주말하면 입 아플 정도였고. 굳이 흠을 잡자면 애를 못 낳는다는 거? 어, 그래서 그런 거였구만. 아니, 근데 어찌하여 이 종이 상전에게 어미라 부르나 했더니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구만. 아, 동진은 말이죠. 에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아니, 아무리 고양이 같아도 그렇지. 어찌 그런 흉측한 놈을 거두신 건지. 뭐, 고양이 같다고 다 거두나? 근데 니신데 마님께 관심을 보이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나는 저... 그... 딱 보면 몰라요. 정기수잖아요. 길비 쫙 흐르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기수. 그것도 야설 전문. 그러니까 그 마님은 왜 돌쇠에게 쌀밥을 먹였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호기심이 많으신 거구만. 그래, 뭐. 근데 이 고향 사람이라고 거둔 게 아니라면 다른 이유라도 있단 말인가? 이 한 달 전쯤인가? 아이고, 요것만 팔면 오늘 일단 다 벌겠네. 아이 참, 얘기 좀 하자니까 뭘 그렇게 비싸게 고시나. 이봐봐, 놀아라! 아이, 아유. 누가 잡아먹는데? 인사 좀 하고 지내자고. 어? 저, 괜찮으세요?
괜찮네. 주행을 당했다. 아니 헌데 그게 동지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그놈 얼굴이 약간 숭악하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마님이 그 동지놈을 달고 다니면서부터 그 불안당 같은 놈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아 그러니까 그놈이 무서워 동지를 집에 들였다. 그렇죠. 그렇지. 예. 맞아요. 맞아요. 우리 집에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아유, 피떡이 됐네. 피해자 이름은 공갑득. 시신의 강직 상태로 보아 사망 시각은 어제 낮 진시로 보이고 밖으로 피가 이어지지 않은 걸 보면 여기서 살해를 당했다. 아마도 제 발로 찾아왔다고 봐야겠지. 죽으라고 팬 걸 보니 딱 봐도 원한 살인이네요. 이 정도면 어떤 놈인 줄 몰라도 평소에 나 한 품었다 뼛속까지 색이 났던 놈일 겁니다. 이번 사건에도 네가 관련된 것이냐? 사람들 말로는 죽은 자와 사이가 좋지 않으셨다던데. 한 달 전에 그 자를 처음 봤습니다. 내놔. 아 누가 때렸는데? 더럽고 치사해서. 더럽고 치사하니까 돈 내놓으라고. 빨리 아, 내놔. 진짜. 아, 돈 내놔. 빨리 지금. 아 당장. 에이씨. 이런 우연이 있나? 제가. 집 나간 자기 처와 닮았다며 같이 살자고. 하면 발고를 하지 그랬어. 과부가 사내와 얽히는 건 뭐든 흠이 되는 세상이죠. 그 자가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내겠다 겁박하는 바람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 여기 좀 보십시오. 동지도 그 자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예. 제가 불렀습니다. 어미를 괴롭히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덤이라. 참으로 거슬리는구나. 가서 동지를 불러오거라. 예, 나리. 저기 동지는 이제 어찌 되는 겁니까? 동지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동지 어미가 제 몸종이었습니다. 제가 언니처럼 많이 따랐죠. 며칠 전 동지를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해서 밥 한 끼 먹이려 한 것인데. 같이 가요, 어머니.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아이고, 어딜 가시나?
복실이 내가 아니네. 어머님, 저놈이 싫으신 거죠? 꼭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아서. 네가 공갑득을 죽였더냐?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진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살인자가 되면 어머니를 지켜줄 수 없으니까요. 뭐하라? 이래도 네가 죽인 것이 아니더냐? 죽여놓고 웃는 거야? 대호야, 넌 저 두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거라. 누구요? 장씨 부인하고 동지요? 뭐야? 안 일어나? 다행히 저승문 가는 건 미뤘는데 피를 워낙 많이 흘렸습니다. 자네가 수고 좀 해주게. 예. 어찌 이런 것이냐? 자포자기의 심정이 어떠냐? 아니면 나리 소인 태웁니다. 나리, 동지 어민 장씨 부인의 몸종이 맞고요. 20년 전에 면천대 떠났답니다. 20년 전이면 동지가 태어났을 때쯤이구나. 헌데 나리, 죽은 공갑득이 그자 말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던데요. 뭐라?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기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장씨 부인 친정이 상단을 크게 운영했는데 거기서 일을 거들었답니다. 그자도 20년 전에 마을을 떠났고요. 동지 어미와 함께 말이냐? 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둘 사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한 달 전에 그자를 처음 봤습니다. 거짓말을 했다. 말해. 이거 좀 보십시오. 이건 사건 기록부가 아니더냐? 예.
당시 부인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과거에 범죄 기록이 있더라고요. 진정의 단일어온 장백설이. 예, 그 마님 이름이고요. 나도 안다. 장백설이 상단 창고에 불을 질렀다. 귀한 물건도 많아 손해가 막심했지만 제 집 소유인데다 다친 사람이 없어 그냥 무마했다. 10년 전이면 장씨 부인이 상단에 불을 질렀는데 그맘때 동지도 화상을 입었다. 게다가 20년 전 아는 사이인 공씨는 며칠 전에 장씨 부인 집에서 죽고 우연이라고는 왠지 껄쭉지근한데요. 우연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보면 알겠지. 넌 동지와 어미와 함께 살던 동네에 가서 동지의 화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갑뜩과 동지 접종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갑득을 죽일 만한 원한이 있는 자는 장씨 부인이다. 허나 사건 현장에 남은 흔적은 모두 동지를 가리키고 있다. 마치 잘 끼워 맞춘 파편처럼. 안돼. 조각 하나가 빠진 듯한 이 기분은 뭐지? 귀신이 뭘 잘못 먹었을 리는 없고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비상의 징후는 하루 이틀이 지나야 나타난다. 독에 당해 죽은 자를 팼다면 피떡이 될 만큼 피를 흘리진 않았을 테고 피떡이 된 자에게 독을 먹였다? 그러면 동지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단정할 순 없지만 지금이라도 이자가 내게 말을 걸어온 걸 보면 무언가 밝히고 싶은 게 있는 것이겠지. 저 나리 동지 어미를 잘 알고 지내는 사내를 만났는데요. 그 사내가 하는 말이 아들 있었어? 아이씨. 야! 야, 너! 너 왜 아직 여기 있어? 니네 엄마한테 가라고 했지? 아, 지금 가! 지금 제발 좀 가라고! 신어미가 아니었다. 예. 그리 쫓겨났다가 며칠 후에 동지가 돌아왔는데 이 얼굴에 화상을 입은 채였답니다. 뭐라? 나리, 뭔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나리, 이놈 설마... 이놈이 날 죽이려 합니다. 이 살인자 좀 어찌해 주십시오.
박자! 말해. 저 사람들한테 말하라고. 네가 공갑득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내 다 알고 있다. 허니, 그 칼을 내려놓고라 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놈은 살인자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신 아들을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인간아! 누가 아들이야? 말 조심해. 이놈은 괴물이야. 괴물이라고. 가만히 있어. 어려워. 아씨! 아씨! 이러다가 아씨가 죽어요. 내 뱃속에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들었어. 머리에도 죽지를 않아. 죽지를 않아. 누구니? 어머니? 어머니? 따라와. 여기 얌전히 있어. 알았어? 이꼴로 집에 갈래! 갈아입으러 가져올 테니까 여기 얌전히 있어. 나한테 했던 그 말. 미안하구나. 그때는 나도 너무 어렸다. 원치 않는 널 가져서 혼란스럽고 너무 무서워서. 미안하구나. 그 말을 믿었니? 그땐 예비라는 작자는 날 겁박하고 있었다. 근데 니놈까지 나타나네 신통을 조이는 애가 살 수가 있어야지.
범이가 아니라면 당신은 나는 정당방위입니다. 그놈이 날 죽이려 드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설마 이 병을 모른다 하진 않겠지? 당신 방에서 나온 거요. 비상을 사갔다는 증언도 확보했고. 나는 아니야. 그놈이 이미 죽였다고 실도하지 않았어. 동진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공갑득을 폭행했지. 허나 차마 죽이지는 못했어. 한 번만 더 우리 어머니 괴롭히면 그땐 정말 죽여버릴 거야. 흰눈처럼 깨끗한 내 이름에 더러운 멍에를 씌웠으면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지. 그놈이 왜 날 지킨단 말입니까? 어미니까! 어미니까 지키려 한 것이요. 아니야. 그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뭔 운명이 그리도 지독한지. 라리, 전혀 가끔은 사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는 게 뭔지는 잘 몰라도 어찌 살아야 하는지는 잘 알지 않느냐. 예, 헌데요, 범죄를 저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사는 게 옳은 건지 몰랐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살다 보면 우리도 괴물이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허나 배려와 이해, 인내와 존중으로 마음을 다스리면 최소한 욕망과 분노, 미움과 화라는 괴물은 사라지지 않겠느냐. 다 탕진하고 집까지 넘길 거예요? 그만해 제발! 많은 사람들이 어찌 사는 게 옳은 건지 몰랐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 왜 온지 그냥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고 있는 게 보여. 가서 동... 동수? 가서 동지를 불러. 채널 A